좀 있어. 4년차 조교 박서준입니다. 연구실은 참 축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어. 수업 약점은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주 하시나요? 저는 자취를 하지만 음식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개미 VR입니다. 나 카메라 올린 적 있어. 연극하는 사람이 카메라 올린 적 있어. 여기 다 가족 같고 분위기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학 선생님 신규 조교 김재우라고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합격을 했고 아직 서울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은 정치화법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모델 등급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교재도 지원해 주시고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도 연구실 들어가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탐구 연구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주변 조교들이랑 선생님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긴 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부터는 가서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쌤도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최적쌤은 약간 되게 상남자 같다고 해야 하나요?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항상 행동하시는 게 상남자다, 이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요. 고3 수험생활 시작했잖아요. 되게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거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최적쌤 믿고 따라가면 정말 좋은 등급 얻어낼 수 있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최적쌤 믿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 꼭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저는 올해 최적쌤 신입 조교가 된 송다연이라고 합니다. 수능 때는 사회문화와 정치화법을 선택했고, 사회문화는 2등급, 정치화법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회탐구를 공부하면서 최적쌤이 만일 인강 선생님으로 안 계셨다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을지 싶을 정도로 선생님 강의와 커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서 이제는 후배 적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교니까 좀 일이 많고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교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조교 동기들도 너무 착해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자 선생님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있으시고 그냥 성격이 완전 최고예요.
적자들이 사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적자들도 선생님과 저희 연구실만 믿고 1년 동안 쭉 따라와 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 최적 선생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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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았던 거는 정말 많았는데 사실 선생님과 함께 되게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기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워낙 따랐던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연구실에 약간 인력난이 있었어서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되게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선생님께서 술 먹고 좀 취하셔서 저한테 주환아 되게 뭐 의지가 된다 너 정말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고 되게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년 반 강의 들은 것까지 하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 다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가시는 길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곁에는 있을 수 없지만 좀 더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면서 선생님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최적 적자 생존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적 선생님 조교로 약 2년간 활동했던 조교 강민규라고 합니다. 뭐 선생님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면서 교재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조금 인상 깊었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교분들이랑 사이가 되게 가족 같고 편해요. 매번 이렇게 MT를 오거나 회식하거나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어서 네,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편지를 퇴사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워낙 선생님을 좋아해서 연구실 조교를 지원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서 보는 취적쌤은 더 좀 따뜻하고 많이 감사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저는 군대를 가면서 이제 연구실 조교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네,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적 선생님. 생각이 안 나.